세 번째 먹어도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맛있으니까요. 심지어 보말 3종 세트예요.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나 가면 이 보말 음식점, 정말 보말 맛집들이 한 군데씩은 요즘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북 보말은 좀 다른가? 보말이 소라야, 소라. 아이고야, 지금 참 이게 국물이 굉장히 찰지고 예? 진하니까 이게 면이 이렇게 따로 안 놀고 겉돌지 않고 쫙 감싸가지고 쫙 올라와. 이게 청양고추. 이야, 이게? 제가 강한 맛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를 딱 넣어서 이게 밋밋한 맛을 좀 약간 이 부드러운 맛을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또 잡아줄게요. 보말 깔국수에 청양고추 처음 넣어서 먹는데요. 빡빡빡빡빡빡 하는데 보말이 너무 세게 때리지 마 하면서 부드럽게 쫄깃쫄깃쫄깃 하게 씹히면서 그 매운 걸 매운 맛을 이 국물이 싹 잡아줘. 그러면서 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얼한 입안은 누가 달래주나? 고소한 보말죽이 달래주지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먹방 돌입.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보말전 특제 소스에 살짝 찍어서 드세요. 제주 바다가 입으로 들어옵니다. 화북동 먹방길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